다음은 단체 소송의 원고적격입니다. 이 단체 소송의 원고적격은 변호사 시험에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단체 소송의 의의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보세요. 만약 A 단체가 있어요. 근데 A 단체에 과세 처분이 나왔어. 그래서 A 단체가 다쳐. 이건 단체 소송이 아니에요. 또는 단체 소송에게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어요. 그래서 단체가 다퉈. 이건 단체,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단체 소송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그 단체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다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체 소송이 아닌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단체 소송은 뭐냐? 공익단체가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객관소송의 성질을 갖거든요. 그럼 객관소송 법정주의에 따라서 특별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다. 이게 다수의 판례예요. 그렇지만 선진국의 추세는 공익단체 등의 공익소송을 널리 인정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론적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개념 알아두시고 단체소송 인정 여부 판례를 정확히 적어주셔야 돼요. 대한의사협회, 변호사시험에선 대한약사협회로 시험에 나왔어요.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도 있어요. 재단법인은요, 로스쿨에서 법전형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는데, 수녀원 사건입니다. 수녀원 사건. 트라피스트 수녀원 사건인데, 마산에 있을 거예요, 아마. 종신 서원을 한 수녀님들이 계신 재단법인에 관한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이 대신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원고적격 부정된 사안이니까 알아두십니다.